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충남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40% 늘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남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박범식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천안의 유흥가와 주택가 사이의 한 도로. 경찰이 도로를 달리는 차량 운전자들을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작합니다. 노란색 불대에다가 입을 완전 머금으신 다음에 풍선 부신다고 생각하시고 강하고 길게 불어내시면 기계에서 소리가 납니다. 진행해보실게요. 단속에 나선 지 40여 분 만에 음주 운전자가 적발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71%로 면허 정지 수치가 나온 운전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적발됐습니다. 됐습니다. 21시 37분입니다. 0.03이 넘었기 때문에 정지 수치에 해당이 되시고요.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지 별로 안 됐다는 핑계를 댑니다. 먹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나올 뿐. 천안 주요 번화가에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모두 3명. 충남 지역 전체로는 5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최근 3년간 충남에서 음주교통사고로 충남에서만 30명이 숨지고 2,0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지난 19일 당진에서도 60대 남성이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나드는 고개운전을 벌이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안타까운 사고에도 매년 4,000명 이상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안서북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행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강력하게 총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충남에서 음주 사망사고가 일정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수시로 음주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